다른 형제의 미세하고 정교한 손놀림은 8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합니다. 생활에 다니는 시청자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한가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기채기와 함께 유기채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경력 37년 유기의 마술사 김동철 달인입니다. 모스는 꽹과리도 그의 손길만 닿으면 바로 변신을 시도하는데요. 0.001mm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01mm에 도전하는 달인. 오! 방송 나가고는 어떠셨어요? 주변에서? 아, 대단하다고 많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좀 바쁘죠. 추석 때니까. 이맘때만 되면 달인의 손길은 어느 때보다 바빠집니다. 뜨거운 쇠물을 부어야만 만들 수 있다 보니 위험한 작업도 동반하는데요. 근데요, 김동철 달인, 이게 무슨 그릇이에요? 이게 밥그릇 모양으로 바뀌어요. 고물 같은 그릇도 달인의 손길만 닿으면 황금빛 그릇으로 변하는데요. 저 까만 게 이제 이렇게 깎아서 표면을 벗겨서 이제 그 완성이 된 거지 이게. 순식간에 색과 모양이 변해버린 그릇. 반짝반짝 빛나는 이것이 바로 달인표 유기. 제가 만든 그릇으로 다 밥도 많이 드시고 하여튼 즐거운 하여튼 한가위 되십시오. 전국 각지 달인들의 정성을 모아 올 한 해 전 국민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차례상이 항상 푸짐하게 차려졌는데요. 바쁜 삶 속에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달인들처럼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물질적인 넉넉함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가족들을 아끼며 사랑하는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달인들 파이팅! 달인이 난 최고의 스타 홍지승 씨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팔 씨름 붐이 있던 적 있는데 그때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 팔 씨름이 이게 되게 재밌구나. 힘께나 쓰신다는 이분과의 대결에서도 아자! 각박하게 승리하시고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 정찬성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당당히 승기를 거머쥔 남자입니다. 아, 땀나. 아, 상대가 안 되는데 이거. 등장부터 위협적인 이 남자 울버파이트 육진수 선수. 달인에게는 몸풀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그 이게 탈시름이 아니라 마술인데. 아니 달인에게는 이처럼 수많은 도전자들이 있었는데요. 1대 50의 대결에서도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명의 건장한 성인 남자들과의 대결도 펼쳤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줄줄이 나가 떨어지는 도전자들로 가득했더랬죠. 무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 홍지승 달인에게 버금가는 달인의 고수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명과의 줄다리기에서도 단숨에 이겨버리는 괴력의 사나이. 이들에겐 프라이팬도 종이짱. 한 손으로 60kg의 바벨도 거뜬히 들어버리고 양쪽 어깨에 성인 남자 둘이 매달리는 건 이 남자들에겐 일이 아니죠. 킹하면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르는 서러울 대단한 사나이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팔씨름 최강자를 가린다. 어디고? 힘과 힘이 맞붙는 진정한 힘의 대결. 어디고? 누가 이길지 제작진도 전혀 몰랐다는 열띤 승부의 현장 속으로 출발. 진짜 예측하기 되게 힘드네요. 홍지승 달인도 예측할 수 없었던 추석 특집 팔씨름 최강자전 지금 시작합니다. 이 아이 팔씨름 승부사를 찾으러 가랬더니 인천의 한 꽃집으로 간 제작진? 환들로 준비한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SBS 생활의 달인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꽃 만들고 있어요. 꽃 만드는 거 배우면서 배달 있으면 배달 나가고. 왼쪽 어깨에 마치 베개마냥 화환을 가볍게 들고 나오는 꽃집 청년 조광청 씨. 겉은 이래 보여도 속은 꽃처럼 여리여리하다고 하는데 조금 그렇죠? 최고하고 지금 하시는 일이랑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힘도 좋고 팔씨름도 세가지고 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진 않을 것 같은데 누구랑 붙어도. 그의 힘을 먼저 검증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 중 한재루나 6년 정도 됩니다. 경력 6년의 트레이너.